장구들 왔냐? 자, 뭐 실생활의 활용. 뭐 이건 계산 문제야. 자, 해저에서 발생한 지진이 지진해일을 일으킬 때 지진해일의 높이, 규모, 그냥 이것만 보면 돼. 높이가 A, 높이가 A, 규모는 지진해일의 높이가 9m일 때 지진해일 규모의 1.5배이다. 아하. 얘가 위로 가는 거야. 로그 8에 높이가 A잖아. 얘는. 자, 얘가 규모야. 그 다음에 지진해일의 높이가 9인. 로그 8에 9에 규모. 얘 규모. 얘 규모야. 1.5배래. 아, 얘가 1.5니까 요렇게 적든 뭐 1.5를 적든 상관없잖아. 아, 2분의 3이구나. 얘 됐지? 자, 높이가 A일 때 규모 M. 나 높이가 9일 때 규모 1.5배래. 그럼 2분의 3, 뭐요 정도로 적어주면 되겠지. 얘는 봐. 로그 밑변환 공식을 쓰면 9의 A가, 그지? 2분의 3? 됐니? 그러면 A는, 자, 9의 2분의 3인데, 3의 제곱에 2분의 3이니까, 3의 세제곱 27. 알겠지? 계산 문제야, 계산 문제. 자, 세대당 종자의 평균 분산 거리가 D고, 세대당 종자의 정식률이 R이, 나무의 10세대 동안 확산에 의한 이동 거리를 L.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건 표시 문제 하는 거야. 아, L 여기 넣고, 분산 거리 여기 넣고, 알았어. 세대당 종자의 평균 분산 거리가 20이고, 평균 분산 거리, 아, D? 알았어. 세대당 종자의 정식률, R. 알았어. 나무의 10세대 동안 확산에 의한 이동 거리 L의 값은, 자, L이니까 나중에 루트 씌워줘야 되겠지. L제곱은 100의 D제곱 곱하기 20의 제곱이니까 400이지? 곱하기 로그 3에 R이 81이네. 81. 맞니? 자, L의 제곱은 100 곱하기 400. 뭐, 그냥 이거 20의 제곱으로 적자. 다음에, 로그 3에 3에 4. 얘는 뭐니? 4지? 그럼 얘 2의 제곱이라 적자. 100은 10의 제곱이라 적자. 그러면 L은 20. 곱하기 20, 400이네, 400. 알겠지? 왜냐면 제곱 다 걷어내야 되니까, 결국은 400이 된다고. 알겠지? 쉽지? 자, 통신이론에서 신호의 주파수 대역폭 B이고, 신호 잡음 전력비가 X일 때, 전송할 수 있는 신호의 최대 전송 속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고 한다. 자, 그냥 C 이렇게 하면 되고. 자, B. X, 알았어. 자, 대역폭이 일정하대. 대역폭이 뭐였니? 아, B가 일정하대. 아, B가 일정. 신호 잡음 전력비를, 신호 잡음 전력비. 아, 얘 X네, 얘가. X를 A에서 33A로 높였더니 신호의 최대 전송 속도가 두 배가 되었대. 전송 속도가 양수 A의 값을 구하시오. 자, 됐지? 그러면 봐. 제일 처음에, 자, C가 B 곱하기 로그 2에 1 플러스 A에서
그지? 전력비를 A에서. 자, 33A로 높였더니, 두 배가 되었대잖아. EC가 되었대잖아. 이해되지? A를 33A로 높였더니, C가 EC로 바뀌었대. 이 말이 되겠지. 됐지? 그러면, 일단, 노래 부를까? 일단, 나눠버릴까? 미안, 2. 네, 약분 돼버리고. 자, 2가 아니지. 2분의 1이지. 자, 로그 2에 1 플러스 33a분의 로그 2에 1 플러스 a인데, 밑변환 공식. 뭔 밑변환 공식이야. 로그 2가 똑같구만. 그치? 똑같네. 자, 그럼 이렇게 해야지. 로그 2에 1 플러스 33a는 이제 2 로그 2에 1 플러스 a잖아. 얘 올리면 요렇게 해주면 되겠니? 따라서 얘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은 1 플러스 33a가 되는 거지. 넘기면 a제곱 마이너스 31a는 0이네. 그지? 자, 그럼 뭐, 맞지? A는 31이 되겠구만. A는 양수 A니까. 그치? 31이지? 자, 세대당 종자에, 뭐야? 그게 똑같아 보여. 그지? 우리 앞에서 했잖아, 이거. 비슷해 보여, 그지? 평균 분산 거리가 D이고, 정식률이 R인. 뭐야, 똑같네. 그지? 저렇대. 자, 세대당 종자의 평균 분산 거리가 20, 30인 A 나무와, 자, A 나무와 B 나무의 세대당 종자의 정식률을 RA, RB. 자, 이동 거리를 LA, LB. 자, 요렇게 돼 있지? 자, LB의 값을 구해라. 그치? 그럼 그대로 하자고. 지금 요렇게 돼 있으니까 LB분의 LA로 나타낼게. LA. 요런 식으로. 자, 그럼 요, 됐지? LB의 제곱분의, 그지? 제곱. LA의 제곱이잖아. 자, LA의 제곱부터 할게. 분산 거리가 얘잖아. 100 곱하기 20의 제곱 곱하기 로그 3의 RA고, RA. 끝. 얘는 100 곱하기 30의 제곱 분산 거리 D. 곱하기 로그 3의 RB 요렇게 돼 있지? 자, 얘가 27이래. 아니지, 얘가 27이구나. 아, sorry. LA는 400일 때. LA가 400일 때 LB의 값을 구하여라. 이런 거지. LA가 400이래. 그럼 뭐예요, 얘는? 그지? 400의 제곱이지? 요렇게 되잖아. 그럼 얘가 뭐야? 10의 제곱이잖아. 그럼 벌써 200이지? 얘가 뭐가 돼야 돼? 지금 얘가 400의 제곱이잖아. LA가 400이니까 400의 제곱. 얘는 벌써 200 돼 있지? 얘 2의 제곱 사면 되네. 그러면 얘가 2의 제곱 돼서 40, 400 제곱 되잖아. 자, 로그 3의 RA가 4야.
그럼 아래에는 81이지. 아래에는 81이야. 됐니? 그럼 아래가 81이면 RB는 3 되니? 81에 3을 나누면 27이잖아. 어, RB는 3이래. RB는 3이래. 그럼 얘 1이잖아. 1. 10의 제곱이잖아. 그러면 300이 돼, 용마, 300. 알겠지? 자, 상형 로그에 뜻하도록 할게. 뭐, 상형 로그는 뭐, 밑이 10이지. 상형 로그 언제 취해? 어떤 숫자가 배열이나, 그 다음에 또, 뭐가 궁금할 때? 몇 자리 수, 숫자인지. 알겠지? 자, A 로그 B. 자, 로그 예시. 곱하기. 얘는 2의 2분의 3인 거 알지? 그지? 2의 2분의 3이야. 그러면 로그 2의 2분의 3이니까 얘는 로그 2의 10 곱하기 2분의 3 곱하기 로그 2잖아. 알겠니 이거? 역수관계인거? 생략되어 있잖아. 역수관계잖아. 밑하고 진수 자리 바꾸면 1이야. 2분의 3. 알겠지? 자, 5-2번 하도록 할게. 다음은 상형 로그표의 일부래. 얘 구하래. 그럼 일단 얘는 요렇게 할 수 있지. 그럼 넘기면 그 다음에 이렇게 할 수 있지. 100이니까 그러면 2분의 1로 묶고 로그 4.19 더하기 요렇게 바로 가는 거야 그냥. 됐니? 로그 4.19가 4.19. 그러면 2.6222 절반, 1.3111. 뭐, 껌이지 뭐, 그지? 내 양수 ABCK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K제곱의 값. 이렇게 돼 있으면 뭔가 놓아야 돼. 뭘로 놓을까? 뭐, L이라 놓을까? 알겠지? 뭔가 놔야 뭘 하지. 자, 그래놓고 얘는 보니까 로그 C는 뺄셈은 나누셈으로 할 수 있잖아. 그지? 그러면 로그 EAB 나누기 EA 더하기 B 요렇게 할 수 있지. 아하, 그래서 C는 EA 플러스 B분의 EAB 됐니? 그럼 이런 건 뒤집어줘 한번. EAB분의 EA 플러스 B 이렇게 한번 뒤집어줘 보는 거지. C분의 1은. 그럼 얘는 이렇게 될까? 일단 해놔놓고 한번 EAB분 B 플러스 A 되지? 요런 항상 이런 것들은 이런 게 숨어 있다고. 그러니까 C분의 1이 2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이야. C분의 1이 2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됐니? 2AB, B 더하기 2A. 일단 하나만 적어놓자. C분의 1은 2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이걸 이제 하나를 가지고 어딘가 뭔가 써먹을 때가 있을 텐데. 자, 2A분의 1이 필요하지. 그럼 지금 3A가 L이야. 됐니? 그럼 2A분의 1을 한번 해보자. 알겠니? 그러면 약분하면 루트 3이지. L에 2A분의 1은 루트 3이야. 됐지? 그 다음에 얘는 이제 그냥 B제곱만 하면 되겠네. L의 B는 그지? L의 B는 5잖아 5.
그 다음에 C분의 1은 이제 C분의 1, C분의 1, L의 C분의 1은 K잖아. 됐지? 그러면 얘는 얘 둘이 곱한 거야. 자, 곱한 거라고. 그러면 자, L의 2a분의 1 더하기 b. b분의 1이지? 아까 b분의 1이야, sorry. b분의 1이야. b분의 1이야. 둘이 곱하면 오르트 3이야. 됐니? 얘는 l의 c분의 1은 k이고, 얘가 얘래. 그지? 그럼 얘는 얘잖아. 제곱하면 25 곱하기 3, 75가 되겠지, 뭐. 알겠지? 자, 5-4 하도록 할게. 자, 얘가 소수 6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 자, 정수 부분이지? 소수 6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나타나니까. 자,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6. 알고 있어야 돼. 마이너스 6. 그러려면, 자, 얘 상용 로그를 취했을 때, 자, 로그 10분의 n의 10. 상용 로그를 취했을 때 얘가 마이너스 6보다는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5보다는 작아야 되겠다. 이해되지? 마이너스 뭐 5.5다. 그러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0.5니까 요 플러스 1, 마이너스 1에서 정수분이 마이너스 6이 된다고. 알겠지? 꼭 알아둬야 돼. 자, 숫자가 궁금해서 상용 로그 취해. 그러니까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6이다. 아, 그러면 소수점, 소수 6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 아닌 숫자 나타난다라는 걸알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지? 됐지? 요렇게 하면 돼. 그러면은 이제 얘는 10에 로그 n 마이너스 1이네. 그지? 그럼 양쪽을 10으로 나눠줘. 그지? 그러면 로그 n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0.6 10으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0.5 됐니? 그 다음 1을 더하니까 0.4 0.5 이렇게 되는 거지. 됐니? 자, 로그 n이 0.4하고 0.5 사이래. 그럼 봐. 로그 n이 0.4하고 0.5 사이래. 잘 봐. 로그 2는 0.3010이지. 로그 3은 0.4771이지. 봐. 그러니까 n이 만약에 지금 자, n이 4다. n이 4라면 로그 4니까 0.6010이야. 0.6020. 얘보다 작기 때문에 아니야. 4 아니야. 그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4가 되면 안 된다고. 그럼 로그 3 하면, 0.4771은 얘 사이 되지? 2는 또안 돼. 그래서 n은 3이라고. 답은 2번. 무슨 말인지 알겠지? 로그 n이 얘하고 얘 사이란 말이야. 근데 요 사이가 되려면 자, 로그 4는 2 로그 2가 돼서 0.6020이기 때문에 안 되고 그러면 3은 얘 범위에 들어오니까 되고 2도 밖에 있으니까 안 되니까 3이라고. 알겠지? 자,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문제를 찾아올게.